교육위원회 안성현 의원입니다. 기회는 새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기회는 시민의 공리중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없는 청주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 번 더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시민의 삶 속에 있습니다. 단순히 체력을 단련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체육활동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확충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 요구에 발맞추어 생활체육시설은 시민들의 삶 속에서 모든 시민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청주시가 중심이 되어 이를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2017년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자주 이용하는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로 민간 체육시설이 22.5%, 학교, 직장 체육시설이 18.5%, 공공 체육시설 이용이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향후 생활권 주변에 가장 이용하고 싶은 체육시설을 묻는 질문에도 42.4%의 응답자가 공공 체육시설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체육시설의 확충과 체육복지 사업제 해소를 위한 지역별 균형적인 안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주시의 경우 체육복지의 균형점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본 의원이 주사한 바에 따르면 상당부는 금천체육관을 비롯하여 총 12개소의 다양한 체육시설을 위한 공간이 정돼 있으며 흥덕구는 흥덕 축구원을 비롯 총 7개소, 청원구는 내덕 생활체육관을 비롯한 총 6개소의 생활체육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 4개구 중 두 번째로 많은 21만여 명이 거주하는 서원구에는 제대로 된 체육관 하나 없어 과연 청주 공공체육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청주 시민에도 많은 서원구의 주민들은 체육복지의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다르게 말하면 서원구 주민들은 자유롭게 생활체육을 즐기며 여유와 건강을 증가할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모든 시민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활기찬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물론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유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체육복지의 사업들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체육복지의 수를 고르게 받기 위해서는 장, 단기, 로드맵을 통한 지역별 균형적인 생활체육시설이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든 시민이 삶의 공간 속에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내려입은 힘을 얻게 된다면 청주시 전체의 행복 지수도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